皆さん、こんにちは。Welcome to Ami Calendar。今回は梅雨を楽しく迎えられるように飾りデコレーションしてみましょう。ああ、いいですね。梅雨が楽しくなりそうです。はい、頑張って学校へ飾を作りましょう。はい。はい。はい、OK。자가봅시다네여기아나씨그리고투명사로마음껏여러분풀어주시면됩니다자이렇게하면되나요이렇게아여러분들삶의시에안쪽에서그리면되구나이렇게하면되나요안쪽에서그려도어차피바깥쪽이보이잖아그렇죠아근데검은색을다가져왔구나자차라리물감이있었으면어땠을까싶네요그진짜이형은어떡하니아니이제시작이야왜나줄만긋고있는거야왜그래 적당히하세요야굴만굽고있어아직저퀄리티도적당히하세요형님아직시작도안했어아뭐어떻게하지여러분들그냥파라솔칸지로갈까파라솔파라솔좋지아이거뭐어떻게하지뭐하지생각할시간이없어요아니왜빨리빨리해야돼여러분들이거는네네그렇게생각을안하셔도돼요우산용도가뭡니까비를막아주는그쵸용도죠그러니까비를막으면되는거아닙니까가만히있어도어쨌든막아줘요윤기씨시작해윤기씨、네、오그럼옷입지말고나뭇잎으로가리고다니세요바보이는거예요그냥숨을몇입니까죄송합니다숨을좀참들어갈게요자여러분들우리자꾸부르지마세요뭐자꾸불러요자꾸진행을하려고그래요아오랜만에해가지고슈가아따민사장감이많이떨어졌어여러분들갑시다아되게귀여워지셨네그러니까여기가와해졌어요형님심플하게가면됩니다여러분심플하게아나지금나쁘지않아지금봐봐재호재호맨날하는그거너할거없으면그거 아니왜애를때려요애가아파하잖아아니왜우리애를때리고그래요그게너무팩트라서너무팩트라서뭐할말이없다아니호바어디까지때리는거야호바제이라도써맨날혼만하지말고몸이뼈부러졌다고지금 아진짜아너무팩트아니왜우리애를때리고그래요아니는투명한것들아유야정구야옆에서지금형맞고있는데뭐했어정구야후드려맞고있는데뭐라고요옆에서호비형맞고있는데동생으로뭐했어오빠미안하다아야너무팩트라서뭐라할말이없다아니생각이안나이런거하면은좀시간이있어야돼나도이런거창의적인거하려면은시간이뭐되게엄청창의적인일도아니야그냥 어그냥하는거잖아어뭘그렇게생각을해봐봐가장짧은시간에짧게생각할수있고그나마그래도기본이상은하는슈가형여러분들슈가형슈가형형은생각좀하세요형진짜제발생각좀하세요아니나는좀더설명해줄게이게왜이런색깔로입는너는항상그냥뭐일단저질러놓고말그다음홍보다해몽이잖아너는아니멋있는데아윤기씨진짜정성가득하네요진짜네여러분들저정성이가득합니다지금어지민아정성어자여러분들다끝났습니까이거나뭐야이거땡땡이이거나형야그럼진영은가득쳤으니까정성가득하라야정성가득하지않냐수박이다수박여름은더우니까수박으로와태극잘했네창의력레전드와여름더우니까수박으로만들어봤습니다창의력레전드왜빨간색이없어요아니속에있잖아그거는아유재혁와됐다재혁이이제할거없어서쳐고있다지금하트넣고 하트그리기도전에 하트넣고그래마하트몇칸두개남았다마 와재혁내가뭐라고했다고하트채우는거야와미안하다두개남았다이제야재혁나도빨간색하나주십시오네수박레전드네와야빨간색진짜야이건정성을네가녹아낼건아닌것같은데아형이거은근힘들어네 은근힘들어이거자진씨저요자저는여름이니까또여름여름하면무슨과일생각하십니까수박수박같이시원하죠수박아 여러분의아이거쩐다여러분의시원함을제가만들어드리기위해수박모양만들었고아좋네속살빨간색맛살인줄알았어요 아, 아닙니다속살빨간색 아, 수박에디션헷갈린건줄알았어요솔직히지금까지1등지금까지1등그다음입니다혼자니까요 지금까지1등훌륭합니다자2번자버프로가뭔지모르겠죠네자굉장히우중충하지않습니까쫙펴아맑은날씨가하늘이딱보이는
지금까지 2등. 이유, 네.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이미 있는 우상이긴 한데 아무튼 따라해봤습니다. 어, 이런 게 있어? 맑은 있어? 하늘에 이렇게 하늘 이렇게 아 안쪽에 돼 있는 거? 그렇죠. 혹시 네. 수박 우산도 파나요? 수박 우산은 아직 있는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수박 우산 팔 거 같아. 수박 우산이 있어요? 아 있어 있어? 눈! 비 대신 눈 오는 게 낫잖아요. 아, 눈산? 아니요. 눈이 귀엽다. 비가 낫죠. 비가 낫죠. 눈 오면 차도 못 타고. 이제 가족들과 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오케이. 출근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와, 제가 하트 다쳤어. 그 사이에 제가 하트 다쳤어. 자, 빨리. 눈. 근데 퀄리티가 제일 좋아. 자, B! 좀 약간 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봤습니다. 와, 얘 현대 미술 같은데? 어, 잠깐 이 브랜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만화병 같네요. 살짝 파란색 같기도 하고. 예뻐요. 예쁘게 잘했네. 뭔가 색종이 붙인 것 같아. 예쁘게. 자, 여러분들, 자, 우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산은 비를 막는 우산 살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튼튼한 우산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생각해낸 거예요? 봐봐요. 자, 이게 이제 페이크 우산 살이 많은 척을 할 수 있다. 아, 이 우산은 단단하다. 20개가 했다 이거. 어. 와, 제일 비싸다. 세봤어요. 이렇게 봐.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뒤집어지면 뒤집어지 부러지지 않는다. 아,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저는 뭐 제 마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억해 끌어왔습니다. 아미로 딱. 아, 사실 A랑 Y 때는 이제 제 우산이긴 한데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자, 오케이. 자, 재혁 씨. 네. 저 방금 완성했어요. 자, 과연,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와. 보신 거야? 아, 인정, 인정. 예뻐요, 예뻐요. 인정, 자, 인정. 야, 이쁘네요. 아스케. 아, 자, 비가 그칠 거라는 희망이죠. 네. 그렇죠. 자, 다들 정말 멋집니다. 와. 아, 진짜 이게 살아도 되겠다, 진짜. 이게 투명 우산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 우산들이 됐어요. 와, 지금 저거 들으면 진짜 수박 드실래요? 어, 지금 옷이랑도 좋아하겠다. 되게 잘 어울려요. 수박 드실래요? 아, 좋아요. 이걸 쓰고 나가면 아마 진영 우산이 저, 갈 것 같아요, 그쵸? 어우, 근데 예쁘다, 진영. 그러니까. 아무튼 우산을 닦으면 그래? 아이디어 뱅크다, 아이디어 뱅크. 자, 하겠습니다. 옷이랑 깔맞춤하고. 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우산을 다 꾸몄어. 일단 이제 옷까지 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하시죠. 네. 네, 우산을 다 꾸몄으니까 이제 장마 준비 끝이네요. 알았죠, 그렇죠? 맞아요, 드디어 장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정말 이 여름에 정말 덥고 습한 여름철 겁니다. 조심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